최고의 테크니션이자 공격적인 경기 운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금메달이자 체육훈장 백마장을 받았으며 지금은 동래구청 실업팀에서 지도자 생활을 하고 있는 전설 노형구 선수입니다. 현재 동래구청 태권도팀 감독을 맡고 있는 노형구라고 합니다. 그때가 1999년 세계선수권 대회 결승전인데요. 제가 준결승전에 감점패로 겨우 승리하게 돼서 분위기가 정말 침체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승전만큼은 승리보다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동작을 다 해봐야 되겠다. 좀 즐겨보자. 그런 식으로 경기에 임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경기장을 지상에서 약 50cm 높여서 아주 재밌는 그런 거 경기장을 만들었었습니다. 자, 첫날 첫 경기죠. 남자 페더급 결승전 경기인데요. 네, 지금 청석에 덴마크의 로젠 제스퍼 선수, 홍색에는 우리 노현구 선수가 있습니다. 왼발 돌려치기 홍색. 아주 왔습니다. 네, 노현구 선수. 자, 덴마크 응원단이죠. 이 노현구 선수는 준결에서 참 기사회생에서 지금 결승까지 올랐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맨날 얼굴 공격 무책업식 종일 아침 7시부터 저녁 몇 개 정전이 끝나는 그 선수 준결승이 아주 뭐 혼났었죠. 네, 그렇죠. 자, 저 뭐 나래차기 아주 뭐 빠른 동작 좋습니다. 네, 네, 돌개차기 다시 좋죠. 한번 바로 유효타입니다. 네, 왼발. 네. 좋았습니다. 멋진 공격 계속 펼쳐냈습니다. 이래던 경기 2대0으로 앞서던 확실하게 노현구 선수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홍색의 노현구 우리 선수들이 그 해외 그 출전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요. 경기 운영 면에서는 아주 노련합니다. 네, 그렇죠. 네. 지금까지 올라왔었는데요. 그렇죠. 네. 자, 그거 시작합니다. 치킨 스테반 홍색의 노현구 왼발 넘겨. 네. 그런데 때문에 기사 회생했죠. 그렇죠. 네. 자, 그렇죠. 녹화 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입니다. 패다급 결승 2회전 경기 끝났습니다. 2회전에는 1대1 해갖고 3대1로 지금 우리 노현구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네. 자, 지쳐해 보십시오. 네. 내려치기 시도해보는 한국의 노현구. 3대1로 앞서고 있는 한국의 노현구 결승전 경기입니다. 이제 3회전 경기입니다. 네, 결국은 편집에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3분 3회전이지만 3분보단 그렇죠. 저희가 시간이 말이 단축될 수가 있습니다. 네, 쉬는 시간은 1분이었었는데요. 네. 쭉 밀어보는 한국의 노현구 선수 중결승하고 있는데요. 아주 잘 싸우고 있습니다. 자, 뒤차기 시도 엘버터 대학 머터드온 체육관에서 벌어지는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 진박하고 기량이 아주 와 보이죠. 좋았는데요. 네, 뒤차기 시도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득점발이죠. 다시 한 점 추가하는 한국의 노현구. 3대1에서 경기 운영을 잘하는 한국의 노현구. 그대로 찍기 시도해봅니다. 4대1. 전광판인 4대2라는 숫자가 보였죠. 석점 앞서갑니다. 계속 공격에는 한국의 노현구. 맞습니다. 네, 네, 노현구 선수의 기량 충분히 지금 발휘하고 있는데요. 1 펼치고 있는 한국의 노현구. 패드컵 결승전 경기입니다. 성실히 아주 열심히 훈련에 임하고 있는 우리 노현구 선수 드디어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순간입니다. 네, 결국 3번 3회전 경기 한국의 노현구 선수 덴마크의 로젠 선수를 4대2로 물리치고 금메달을 획득하는 순간입니다. 아, 일단 출발이 좋습니다. 그렇죠. 한국의 노현구 선수.